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개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호랑이띠죠? 호랑이띠는 그동안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었다면 앞으로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이 운이 조금 따라주시겠어?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감을 조금 가지시고 추진하셔도 돼. 관운과 재운이 겹쳐서 들어오셔. 그래서 가정과 사업, 결혼의 곤란에 빠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조언자나 후원자를 만나면서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되니까 힘내시고, 미혼자인 분들 혼담이 오고 가시겠어? 그리고 기혼자인 분들 자칫하면 이성 문제로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 음양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조금 잡음이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지 않게 남의 허물을 본인들이 뒤집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일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은 금물이셔.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꼭 막아 끼게 되니까 스스로를 조금 낮춰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끼띠 볼게요. 우리 토끼띠 분들 올해 조금 힘든 시기 보내고 계셔. 그래서 내년 운을 보게 되면 물고기가 물을 잃었다고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던 일에 실패가 따른다고 하나, 닭의 머리가 되지 마시고 소의 꼬리에 만족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큰 걸 잡으려 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도 만족하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헛된 허영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조금 보시겠고, 대인관계에서도 함정 또는 보증, 그리고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있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가까운 벗이나 내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조금 신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상에서도 문제가 생기시니까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체력에 먼저 좀 신경을 쓰셔.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